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팀의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를 아시안컵으로 떠나보내면서 팀 전력에 상당한 공백이 생겼고, 손흥민 선수 없이 치른 번리와의 경기에서는 토트넘 공격수들의 엄청난 부진으로 그러한 우려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놀랍게도 토트넘은 한때 분데스리가를 씹어먹으면서 독일 최고의 재능으로 떠올랐던 선수인 티모 베르너 선수에게 접근했고, 베르너 선수의 이적을 빠르게 완료시켜 오피셜 발표를 띄우면서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엄청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티모 베르너 선수는 1996년생 독일 국적의 센터 포워드로서 VfB 슈투트가르트에서의 뛰어난 활약을 인정받아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분데스리가 신흥 강호팀인 RB 라이프치히에 입단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던 유망주 선수였는데요. 티모 베르너 선수는 RB 라이프치히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시즌을 뛰면서 모든 시즌을 두 자릿수 득점을 해내는 등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과시했었고, 특히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9-2020 시즌에는 무려 28골 8도움이라는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펼치면서 분데스리가를 씹어먹은 끝에 2020년 여름 프리미어리그의 거항 첼시로 5,300만 유로, 하나 약 760억 원의 이적을 했던 차기 월드클래스 공격수로서 손꼽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티모 베르너 선수는 첼시 이적 후 폼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두 시즌 동안 통산 89경기 출전, 23골이라는 아쉬운 활약에 그치고 말았고, 2022년 여름 결국 자신의 친정팀인 RB 라이프치히로 복귀하면서 잉글랜드 생활을 접었던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베르너 선수는 자신이 잘했던 분데스리가 무대에서조차 다시 부진에 빠지면서 첼시에서의 활약세를 이어가게 되었고, 올 시즌에는 로이스 오펜다, 베냐민 셰슈코라는 떠오르는 신성들에게 완벽하게 밀리면서 베르너 선수는 현재 RB 라이프치히에서조차 완전한 벤치 신세로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티모 베르너 선수로서는 자신의 커리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마침내 바로 오늘 토트넘 핫스퍼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RB 라이프치히의 공격수 티모 베르너 선수의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국제 승인을 조건으로 RB 라이프치히에서 티모 베르너를 임대 영입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이 독일 국가대표 선수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임대로 클럽에 합류할 예정이며, 여름에 영구 계약을 맺는 옵션도 있다. 그는 등번호 16번 셔츠를 입게 될 것이다. 국제 무대에서 티모는 수많은 연령대에 걸쳐 그의 나라를 대표하였고, 2017년 3월에 첫 시니어 소집 기회를 얻어 같은 달 A매치 데뷔를 하였다. 2017년 그는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돕고 공동 최고 득점왕으로서 대회를 마치는 등 독일의 컨페더레이션스컵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티모는 또한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UEFA 유로 2020에 독일 국가대표 선수로서 출전하여 현재까지 24골을 득점하면서 57번의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했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가 티모 베르너 선수의 영입을 공식 발표하면서 티모 베르너 선수가 공식적으로 토트넘의 선수가 되었음을 알렸는데요. 사실 이번 베르너 선수의 영입은 이적설이 나왔을 때부터 토트넘 팬들에게는 말이 많았던 이적 사과였는데,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티모 베르너 선수가 영입되자 상당히 기대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주말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씹어먹을 준비가 되어 있길 바란다. 감독이 히샬리송을 부활시킬 수 있다면 티모 베르너도 부활시킬 수 있다. 만약 그가 클린스만처럼만 해준다면 그는 아마도 스퍼스가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해 베르너, 세계의 클럽 토트넘에 온 걸 환영해. 우리와 함께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컴온유 스퍼스. 이번 계약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손해를 보는지 알 수 없다. 첼시 이전에 그의 폼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를 최고의 상태로 되돌리면 시즌이 끝날 때 2천만 유로에 구매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를 사지 않으면 되고, 우리가 잃는 것은 단지 5개월치 임금뿐이다. 손흥민의 이탈 기간 동안 팀을 강화할 훌륭한 임대 계약이야. 게다가 가능성을 보여줄 경우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것도 훌륭해. 베르너는 데뷔하자마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좋은 영입이야. 엔젠은 그의 최고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는 가장 높은 레벨에서 빠르게 플레이하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가자. 티모 베르너는 확실히 느리고 뻣뻣한 첼시의 백라인을 파고들어 득점을 터뜨릴 것이다. 스퍼스에게는 위민 거래다. 그가 잘하면 우리는 그와 계약을 맺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돌아간다. 웰컴 티모,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티모 베르너는 훌륭한 선수다. 그는 속도와 가속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속도로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마무리 능력이 좋아 득점 위협이 되고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도 효과적이다. 게다가 베르너는 중앙 공격수나 측면 공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다. 그의 활동량, 오프더볼 움직임, 압박 능력은 경기장에서의 전반적인 효율성에 기여한다. 엘링 홀란드는 이제 끝이다. 티모 베르너가 2023-24 시즌 득점왕을 차지할 것이다. 등등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티모 베르너 선수의 영입을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티모 베르너 선수가 첼시에서도 극심한 부진에 빠졌었고, 최근 폼 역시 굉장히 좋지 못하지만 새로운 공격 옵션이 필요한 토트넘에게 이만한 자원도 사실 없지 않나 싶고, 더군다나 임대 영입이라는 부분에서 부담도 덜한 도박이 될 것 같은데요. 티모 베르너 선수는 한때 분데스리가를 씹어먹어버릴 정도로
갖고 있는 재능 자체는 이미 검증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티모 베르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끌어내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많은 득점을 해낼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고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기대되는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